안녕하세요. 6월 5일, 와, 날씨는 흐리지만 여명이 밝아오고 아침이 새벽을 알리는 까치와 새들이 날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아침 인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처 원덕에 사는 허니연구소 허니할매입니다. 까치 소리가 청량하죠? 까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까치 봐요. 까치가 아침부터 아주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웃고 있네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소리 같아요. 알리는 새소리 아름답습니다. 구름은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까치 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들리는 아침. 오늘도 햇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이미 바다에서는 해가 떴습니다. 근데 구름이 짙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다는데 여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뛰어 올라왔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까치 소리라도 많이 다 먹어 가야겠네요. 짙은 회색 구름이 벌써 골프장을 지나고 흘러가고 있네요. 바람은 바다 쪽에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색 구름이 벌써 골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님이 아직도 안 나타나요.
오늘 아침 일출은 구름이 가려서 그래도 저 구름 속에 혹시 태양이 올라올까 기다려도 안 올라오네요. 대신 비 소식이 있어서 단비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구름 속에 오늘 하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북쪽 하늘, 동쪽 하늘, 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빛은 보이는데 태양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초록초록한 남쪽입니다. 남쪽 하늘. 내일을 기다리면서 빨리 풍력발전소 풍력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풍력발전소, 우와, 세 개 중에 하나는 스톱하고 있네요. 두 개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린 관계로 일출이 없는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일요일 아침, 해 떠오르는 모습은 없는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